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고 어부는 바다를 탓하지 않습니다. 6월 13일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6월 12일 국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뒤덮은 남북대화, 국미정상회담 등 평화 프로세스의 쓰나미를 이겨낼 때는 역적이었습니다. 우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고 어부는 바다를 탓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미학입니다. 사상 최대의 여당 승리로 균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야당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야당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